안녕하세요. 보안점 알림 기능은 노트9으로 사진 촬영 시 사진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촬영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눈을 깜빡였어요나 사진이 흐릿해요와 같은 문구 등으로 알려줍니다. 촬영 시 보안점 알림은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눈 깜빡임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 눈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 찍힐 때 눈 크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눈이 깜빡거리는지 확인합니다. 눈 깜빡임은 3명 이내에 1.5m 정도의 거리까지 인식 가능합니다. 흔들림은 센서를 통해 촬영자의 손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합니다. 또한 피사체의 얼굴 움직임을 인식하여 얼굴 흐림을 감지합니다. 렌즈 오염은 렌즈가 먼지나 지문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경우 카메라 실행 시 바로 동작하여 알려줍니다. 사진 배경이 너무 밝을 경우 역광 알림 기능이 작동합니다. 촬영된 인물, 배경 및 환경에 따라 알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고 싶지 않으면 프리뷰의 세팅 아이콘을 선택하고 촬영 시 보안점 알림을 선택하여 끄면 됩니다. 다른 동영상 가이드를 통해 삼성 갤럭시 노트9의 다양한 기능을 더 확인해 보세요.